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원 마케팅의 모든 것의 저자 김혜경 박사입니다. 저는 부산 사상구에서 랜드고 부동산 중개법인 서부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겸임교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고 나면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이 실무교육에 부산지부 실무교육 전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뭐 협회로 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활동도 하고 있고요. 부산대, 부경대, 평생교육원 외부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을 위해서 뭐 상담위원으로서 공인중개사들이 뭐 계약시나 아니면 상담할 때 조금 깝깝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활용과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꽤 됐잖아요. 6년 정도 흘렀어요. 이렇게 흐르는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 블로그 마케팅이나 유튜브 마케팅 등을 개인 지도도 하고 단체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인터넷 마케팅 지식을 실습과 함께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세요. 요즘 전화 좀 오나? 이렇게 물어요. 사실, 제가 지금은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상가, 공장, 토지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은 그래도 전화 한두 통은 오는데, 상가나 토지는 전화는 오는데, 이게 개별성이 엄청나게 뚜렷한 비주거용이다 보니까 서로 매치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많이 모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아침에 출근해서 전화 한 통도 안 받고 집에 가는 날이 조금씩 더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보면 5만 6천 건 정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지금 전국의 공인중개사가 11만 6천 정도 돼요. 거의 50% 이상은 계약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부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부산이 일단 가격 상향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락만 되고 있어요. 하락이 되면 원래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집값은 빠지고 있는데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38이에요. 그러면 이 애가 몇 년을 벌어야지 지금 평균 신축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해보면 10년, 15년은 벌어야 될걸요? 뭐 기본적인 그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우리가 거품이라 하잖아요. 2021년부터 이 거품이라는 게왜 거품이냐고 하면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이 같이 가야 되는데 경제성장은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만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유동성장하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거품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뭐50% 빠졌다, 37% 빠졌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조금 더 빠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경제 파트나 뭐또 흐름 파트에 대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일단 올해 금리가 조금 더 내리지면 조금 거래는 일어날 거고 금리가 내려지는 상황에 마지막 단계에서 일단은 뭐 신축이 안 된다면 구축이라도 일단 사놓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임대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인을 잘 만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주인을 조금 잘못 만날 때는 정말 이거 사용하기에도 참 불편하게 만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본인의 집을 사서 조금 편안하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굳이 지금 부산 진구 기준으로 평균 신축 아파트가 요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예전에 12억까지 올랐던 게 지금 6억대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그 정도 아파트 6억대 빠졌으면 5억에서 6억대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대출을 내더라도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그 같은 소장님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그 블로그 강의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2015년도는 부산은 정말 몰랐었잖아요. 그랬더니 아, 이걸로 부산의 어떤 지역의 소장님은 원룸을 엄청 팔았다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면 안 되나. 그래 볼까 싶어서 했어요. 그때 부산에서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대략 한 10명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강의를 해보면 살아남는 이 소장님들이 있고 안 되는 소장님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 통상 한 2달에서 석달 정도 과정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자 오늘 어느 부분을 가르쳐줬다 그럼 이 부분을 복습하시라 해서 복습을 하다 보면 한달 정도 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원룸 하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장님은 블로그는 그냥 평생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석달을 했는데 아, 네 바쁘다는 핑계로 블로그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석달이 지나 도 못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갑다 이렇게 포기를 하세요. 자, 저희 사무실이나 어디든지 보면 블로그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시도만 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글 쓰고 그림 올리고 하다 보면 이게 노출이 안 되다 보면 또 지치잖아요.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이 마케팅은 정말 교육을 내가 컴퓨터를 조금 잘 다루더라도 좀 교육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1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퇴근해서 와서 집안일 시작하면 10시예요.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해서 잘 못했으니까 마침은 2시였어요. 그렇게 2시에 자고 아침 6시 일어나면 제 패턴이 6시에 또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6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지금 제가 2015년도에 블로그를 하고 가장 핫했던 매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예전에 일하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원곡 롯데캐슬은 대략 한 500m 거리 정도 돼요. 그 앞에만 부동산들이 한 8개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1층 필로티 매물이 저한테 전화로 접수가 됐어요. 자기 집도 블로그를 좀 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가겠다 이랬더니 자기가 언제 온다 해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고 올렸는데 그게 일주일 만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앞에서 물어보니까 그 앞에 있는 부동산은 6개월 동안 네이버 매물이 올렸는데 물건이 팔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공동에서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블로그를 한다는 정보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고 제가 올렸는데 금방 팔아준 거죠. 그랬더니 너무 기분 좋아하고 밥값도 좀 주시더라고요. 밥 식사 그 사드시라고. 그래서 그게 주위에 있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이 아파트에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매물 올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가장 좋지만, 이또 블로그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집의 특성을 말로 다 적어주잖아요. 이게 필로티지만, 이게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매수분이 필로티 1층을 찾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딱 맞아지는 게, 제가 엄청 그때 기분 좋았고, 또 간혹 보면 외국에서 연락이 와요. 자기 외국에 있는데, 이 집을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다.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저를 블로그를 하게 만들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하는 사람이 노출이 되지 않고, 블로그를 쓰지 않고 매출이 없으면 그 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